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데빌 세이비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데바스테이터 중에 하나, 롱홀 제품입니다. 이제 데바스테이터라는 이름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이 데빌 세이비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데바스테이터는 이제 트러블메이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롱홀이라는 이름을 못 쓰기 때문에 스매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와, 제가 이거 이제 믹스마스터 제품부터 모으기 시작했었는데요. 변신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믹스마스터 제품이 데바스테이터의 얼굴이 되는 거 하나만으로도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바스테이터가 되면은 얼마나 더 멋있을까라고 상상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멋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도색은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동봉된 누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쪽에 미사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팔에 있는 조인트에 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도색 느낌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품 받으시면 이런데 부위들이 안 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살짝 이렇게 굽혀주고 여기 베어링 같은 거를 뒤로 해서 조인트 껴주고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이 앞쪽을 향하게끔 해주시고 여기 조인트도 이렇게 껴주시고 와 진짜 이게 은은하게 들어간 웨더링들이 정말 멋있는데요. 여기 바퀴에 흙 묻은 효과 같은 것도 진짜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빨간색 포인트 도색 뭐 이런데 도색도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도 디셉티콘답게 못생기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쪽도 아우 깔끔해요.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모습도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고 등짐도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 잡기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책가방 살짝 메고 있는데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이렇게 살짝 360도 변신할 때도 돌려야 되지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에 이렇게 힌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뒤로 앞으로 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상하는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360도. 그래서 걸리는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은 이렇게 라쳇이 되게 뻑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움직여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목에 상하 관절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서 손목 돌릴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고 손가락은 따로 접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조금 자유로운데 손가락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리는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허리가 앞으로 빠지거나 하는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옆에 옆구리 있는 쪽에 이 부분도 가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가동이 되는 부위인데 로봇일 때는 솔직히 가동하기가 조금 힘들고 이게 나중에 컴바인 모드가 됐을 때 발목을 움직이는 그런 가동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커트 올리고 발은 앞으로 요 정도 올려줄 수 있고요. 뒤로는 이렇게 걸리는 부분 부품들이 아무래도 맞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동이 자유롭지는 않아요. 뭐 로봇을 위해서 태어난 제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라쳇 관절로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부품들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고요. 무릎도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데 뭐 무릎도 관절이 빡빡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고요. 뭐 많이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변신 부분 이용해서 이렇게 발목을 앞뒤로 움직여 줄 수 있고요.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헐거워지면 조여줄 수도 있는 그런 부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중인지 빼주시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앞뒤로는 뭐 여기 이용해 주시고 발가락은 따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옆으로 거의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아무래도 롱홀 제품이 이제 덤프트럭 같은 그런 비클이 되는 그런 로봇인데 크기 고증 자체는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체의 의미를 두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제 믹스마스터 때처럼 많이 복잡하고 짜증나는 그런 변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여기저기 걸리는 부분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변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미사일 이렇게 빼주고요. 양쪽에 있는 거 미사일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조인트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벌려서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올려서 돌리고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하늘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냥 돌리면은 이 조인트 부분이 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안착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중인지 끝까지 이용해서 끝까지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쭉 펴주고 여기도 손가락 돌려서 이중인지 끝까지 이용해서 안쪽까지 넣어주고 여기는 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허벅지에 있는 부품 안쪽에 조인트 채워져 있어요. 이 조인트 살짝 풀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열어서 그리고 안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스커트 살짝 올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얼굴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베어링 같은데 껴있는 거 여기 조인트 딸칵하고 빼줄 겁니다. 양쪽 다 이렇게 빼주고 베어링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조인트가 걸려서 못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으로 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은 여기 조인트 살짝 이렇게 벌려서 여기 힌지 바깥쪽으로 꺼낼 수 있게끔 이렇게 쭉 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 있는 부분 이렇게 반토막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시고 이렇게 쭉 꺼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힌지 이렇게 펴줄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은 살짝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다리를 만들 거예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가락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쪽 부품을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 균형이랑 맞게끔 다리를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그냥 바로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내리다 보면은 조인트가 딱 걸리는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딸칵 하고 조인트 맞게끔 내려주신 다음에 다리를 살짝 돌릴 거예요.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요거 연결 부위 살짝 바깥쪽으로 빼줄 거예요. 요거 이렇게 빼주고 다리는 관절 클립 끝까지 해서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 껴주고 여기도 이렇게 딸칵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아까 전에 허벅지 보호하던 이 부품을 조인트 꾹꾹 앞쪽에 잘 껴주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팔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살짝 벌려서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바깥쪽으로 빼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 흰색 있는 부품이 바깥쪽으로 나와주면 돼요. 근데 여기 라쳇 관절이 진짜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부품은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 베어링이 바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어링을 끝까지 밀어줄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바퀴 하나부터 내려주고 여기도 올리면서 바퀴는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서스펜션은 안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꾹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조인트 있는 부분이 밑쪽으로 내려가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조인트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조인트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조인트 균형에 맞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퀴 위에 있는 조인트 균형에 맞게 이렇게 잘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던 부품 이 부품은 여기 조인트 이쪽은 그냥 빠지는 조인트고 여기는 위아래로 빼는 조인트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주고 이렇게 끝까지 벌려주면 됩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힌지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일자로 펴주시고 내려주시면서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펴주고 내려주시면서 이게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 돌려서 부품 꺼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부품 돌려서 이런 식으로 꺼내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부품을 이렇게 내려 주실 거예요. 내려 주시면서 이 앞에 있는 조인트 균형 여기 끝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이 힌지 허리 부품인지를 내리다 보면은 여기 조인트가 여기 조인트 균형에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각도 맞춰서 맞춰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이 조인트 운영 꼭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신 다음에 내리다 보면 이 발바닥이 이 부품 안쪽으로 딱 안착하는 부위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서 내려주셔야 되고 내리면서 여기 조인트 운영 안으로 꾹 껴줘서 안쪽으로 딱 밀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살짝 단차가 생기더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발바닥 방향에 맞춰서 꾹 내려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차 최대한 없게 꾹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부분 하면서 여기 팔도 정리해줄 건데 이 팔은 살짝 대각선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품 껴있던 거는 이쪽 위에 있는 것보다 부품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이런 식으로 팔이 살짝 대각선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팔 라쳇 끝까지 밀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힌지들 다 펴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살짝 펴주면서 이쪽이 먼저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펴주면서 이런 식으로 회사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이렇게 안착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조금 살짝 탄성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고정시켜주고 여기 밑에 부분은 이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도 살짝 빼가지고 끝에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여기 밑에 있는 부품도 동일하게 이렇게 쭉 펴줘서 이중인지 조심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방향 잘 보고 이렇게 해서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힌지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밀어서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내린 다음에 보면은 여기 옆에 팔 올렸던 부품이랑 살짝 대각선으로 부품이 맞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인트 이렇게 먼저 위에부터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여기 있는 조인트 이렇게 살짝 딱 껴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살짝 대각선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맞는 군형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형 껴주고 여기도 군형 이렇게 딱 껴줘서 고정시켜준 다음에 여기 내리면서 여기 슬라이드로 살짝 부품 이렇게 안착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처음에 아까 내렸던 여기 조인트 살짝 방향 맞추고 가슴판에 있는 여기 조인트 군형에 맞게끔 들어가게끔 살짝 넣어주면 되고요. 처음에 뺐던 미사일은 여기 뒤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빼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준 다음에 여기 바퀴는 안쪽에 있는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밑에 보면 조인트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트 딱 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가져와서 안쪽에 보면은 조인트 있는 곳까지 끝까지 밀어줘서 딸칵 소리나게 껴주면 되고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뭐 순서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원하시는 순서대로 변신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탄성을 이용하는 게 불안하시면 살짝 떼가지고 바퀴만 다시 변형시키신 다음에 다시 조립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데빌세이비어 롱홀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변신 시퀀스가 야 그래도 진짜 로봇에서 어떻게 이렇게 덤프트럭 같은 거를 변신을 시켰지 라는 듯한 뉘앙스의 변신이기는 해요.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덤프트럭이 되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덤프트럭이 조금 작아요. 진짜 거의 손가락 한마디에도 안 들어오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런 크기의 비클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직 변신은 다시 안 시켰지만 이제 데빌 세이비어 믹스마스터의 이제 데바스테이터의 얼굴 모드인데요. 여기서 믹스마스터의 비클 모드가 별로 크기가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크기랑 비교하면은 시멘트 성능 차량이랑 뭐 흙이나 아니면 뭐 폐기물 같은 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덤프트럭 차량이랑 크기 차이가 너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미님이에요. 조금 많이 좀 귀여운 그런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이제 비클 모드를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귀여운 친구네요. 그래서 요거는 시즈 사이드 스와이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시즈 사이드 스와이프가 큰 크기가 아닌데 거의 크기가 요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가까이서 보시면은 그래도 디테일은 끝내줘요. 뭐 이런데 데칼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고 전조등 앞쪽에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가 있고 와 이런데 웨더링들이 진짜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바퀴에 뭐 흙 묻은 효과
뭐 이런 운전석 옆에 쪽도 뭐 이런 거 이런 치핑으로 낸 효과 같은 것도 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뭐 군데군데 드라이브러싱 뭐 효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아, 되게 녹슨 느낌이 많이 나요. 뒷모습은 조금 아쉬운데 이 서스펜션 하나가 조금 살려준 것 같고요. 그래서 바퀴는 이렇게 네 바퀴 다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데빌 세이비어 롱홀 제품의 컴바인 모드, 이제 오른쪽 다리?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른쪽 다리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드가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미사일 이렇게 빼주고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한없이 어려운데 그래도 믹스마스터보다는 나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부품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여기 먼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그 다음에 이쪽 조인트 떼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떼준 다음에 살짝 라쳇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위에도 살짝 떼고 라쳇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힌지들 다 접을 거고요. 접을 때도 이중인지 진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조금 간격이 부족해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간격이나 뺄 수 있는 간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져와 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중인지 다시 이렇게 빼가지고 접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다시 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떼가지고 올려주고 다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다시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바퀴도 이제 다시 뗄 거예요. 이렇게 떼가지고 이 베어링도 이렇게 분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는 다시 이렇게 껴졌던 여기 조인트 조심해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시 빼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부품도 다시 조인트 떼가지고, 여기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막 되게 물렁한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걸려있던 거 다 풀어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떼주고, 여기도 먼저 이렇게 떼주고, 그 다음에 다리 접었던 거 이렇게 쭉 펴면서 풀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다리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다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퀴는 다시 이중인지 이용해서 원상복귀 해주시고 다시 돌려서 안착시켜주고요. 설명서에는 그냥 이대로 빼면은 조금 파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들어간 부품 요거 이렇게 눌러서 빼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 이중인지 이용해서 다시 딱 닫아주고 여기도 요런 식으로 안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꿈치 있는 부분, 요 부분에서 이렇게 부품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앞발가락도 이렇게 떼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이렇게 끝까지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중인지 최대한 펴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안착시킬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무릎 접고 여기 발가락 부품은 안쪽으로, 그리고 여기 발 뒤꿈치 있는 부분은 바깥쪽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발가락 끝에는 일자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중인지 이용해서 끝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무릎 부분을 접다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요 부분이랑 여기 뒤쪽에 이 살짝 넣을 수 있는 요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조인트를 대각선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 모양이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동일하게 살짝 무릎 접으면서 방향 보고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들어가게 이렇게 딸칵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이 부분은 허리를 다시 접어줄 거예요. 허리를 다시 접어서 이 조인트 껴줄 건데 다리 살짝 내려주고요. 그리고 허리는 다시 고정되게 이렇게 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에 이제 여기 다리 무릎 위쪽에 있는 요 조인트를 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좀 락 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맞게끔 해주시고 딸칵 껴서 고정되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살짝 방향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다리 쪽을 해줄 건데 이 다리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폈던 요 부품은 여기 조인트 균형에 맞게끔 살짝 방향 보고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힌지 부분이랑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앞쪽을 보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살짝 돌려서 힌지 보이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내려서 이 부품 여기 조인트 균형에 맞게끔 이렇게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부분 다시 가지고 오고 이 안쪽에 이 조인트 뺄 수 있어요. 여기 조인트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요. 이게 안쪽에 있는 조인트 균형에 맞게끔 이렇게 방향 보고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껴준 다음에 꾹 눌러주고 여기 걸쇠 이렇게 걸어주고요. 락 걸어주시고 여기도 앞쪽도 이렇게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방향이 안 맞으면은 아까 그 조인트 꼈던 부분이 아직 좀 떠 있는 거라서 살짝 안쪽으로 꾹 눌러주면 띠딕 하면서 이렇게 껴질 거예요.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부품 바깥쪽으로 빼줄 거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여기 앞쪽은 다시 이렇게 허벅지를 조인트에 맞게끔 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아까 전에 이 뒤에 있던 부품을 다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돌려서 조인트 껴줄 거고요. 여기는 위아래로 여기는 그냥 꾹 끼는 조인트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줄게요. 여기가 고정하는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란 부분 이 부품이 이제 하늘을 향하게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손을 끝까지 이런 식으로 접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 부품 안쪽에 있는 조인트 균형에 맞게끔 딸칵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쳇은 최대한 뒤로 해줘서 이 부품 자체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어깨 부품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 부품이 하늘을 향하게끔 해주신 다음에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인트 균형에 맞게끔 딸칵 껴주고 라쳇은 최대한 뒤로 해주시고 이 부품을 끝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라쳇이 끝까지 안 되어 있으면은 꼭 이 어깨에 있는 부품을 잡아주고 라쳇을 끝까지 밀어줄게요. 좀 파손 위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발가락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 다 맞게끔 이렇게 꾹꾹 끝까지 잘 껴준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을 얼굴 있는 부분에 안착시켜주면 됩니다. 어우 좀 그럴싸하죠?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서스펜션이 바퀴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해해주고 서스펜션 최대한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옆으로 최대한 빼준 다음에 바퀴 안쪽으로 서스펜션은 밑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바퀴 살짝 치워주고 서스펜션 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위치는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안쪽으로 서스펜션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벌려준 다음에 이 부품 안 걸리게끔 이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이 힌지 부분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부품이 끝까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있는 부분을 이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올라와 줘야만 방향이 맞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바퀴 먼저 방향 이렇게 돌려주셔가지고 걸리적거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방향 맞춰주시고 이렇게 조인트 딸깍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조인트 껴주셨으면은 여기 다시 힌지 이용해서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고요. 바퀴 방향이나 이런 게 다 잘 맞아야 어디 하나 뜨는 곳 없이 잘 안착이 되기 때문에 방향 같은 거 잘 봐주시고 바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면은 이제 잘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서스펜션 앞에다가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품 여기 끝에 여기 조인트 있는 부분을 여기 조인트 균형에다가 이렇게 살짝 힌지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방향 같은 거 잘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은 이렇게 뭐 내려주셔도 되고 올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데빌 세이비어 롱홀 제품의 컴바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제가 데빌 세이비어 제품만 리뷰를 하면 조금 지치거든요. 믹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변신이 짜증나가지고 좀 지쳤고, 좀 스텝 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변신이 조금 난해한 건지 막 거의 뭐 뒤집어 까는 수준으로 변형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변신 자체가 그렇게 막 와 재밌다 라는 변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나중에 데바스테이터가 다 나오면은 데바스테이터 한 모습으로 한 3년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조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역시나 데빌 세이비어 제품답게 조형 자체는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줬고요. 이런 서스펜션, 베어링 이런 효과들이 진짜 좋은 위치에 잘 나오게끔 설계를 해준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이렇게 조금 비어있는 모습, 그런 듯한 모습이고, 여기도 조금 뭐 고정되는 그런 거 조인트는 없지만 여기 뭐 앞부분이나 발바닥 부분 쪽은 역시나 조형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윗부분도 솔직히 별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큰 조인트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좀 연결하는 것 같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발바닥 뭐 이런 가동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러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뭐 쉽게 만지지는 못하겠는데, 딱 하나 있는 제가 아는 가동은 여기 뒷부분 살짝 이렇게 뒤로 보내주시고요, 이 부품도 살짝 조심해주고, 여기 아까 전에 옆구리 있던 부품, 여기 양쪽에 있는 이 부품이 이렇게 살짝씩 움직입니다. 아 근데 이 살짝 움직이는 것도 되게 뻑뻑하고 뭐 라쳇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뭐 데바스테이터 오른다리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자립성을 키워주지 않았나 뭐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되면은 만약에 대각선으로 조인트가 꽂히면 뭐 이런 식으로 자립이 되니까 그거를 조금 보완해 주려고 살짝 이렇게 꺾이게끔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 데바스테이터가 되면 진짜 멋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몸체 같은 게 나온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뭐 어디 하나 안 맞는 그런 조인트 없이 그냥 딱딱딱 딱 조인트가 다 맞게끔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뒷부분 빼고 정말 조형 자체는 도색이랑 이런 느낌 때문에 진짜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빌 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가 되는 이제 얼굴 믹스마스터 제품인데, 그래서 이 제품 보면은 뭐 이게 오른다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막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한 이쯤 오겠죠? 한 요쯤? 야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은데 좀 장식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데빌 세이비어 네 번째 타자인데 이제 두 번째로 나왔죠. 뭐 다른 제품이 원래 먼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 먼저 나왔습니다. 데빌 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 제품의 롱홀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 라인인 것 같아요. 물론 안 없어지고 끝까지 나와만 준다면.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데빌 세이비어 롱홀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